안녕하세요. 아프TV 정원입니다. 2024년 10월달 갑술월 개띠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책을 한 건 전자책을 수거했는데요. S24 알라딘에서 판매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개띠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본인의 개띠를 밟고 있죠. 개띠는 화개성, 종교, 연구, 집중, 경쟁성 뭐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뭔가 연구해 가지고 굉장히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뭐 실험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갑목이 천간에 있죠. 본인이 명예를 따르거나 직장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고요. 개는 위장이에요. 개띠는 평생에 걸쳐서 위장이 건강해야 개띠는 잘 풀립니다. 다른 데보다도 개를 상징하는 게 위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싶다. 무조건 위장을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하지만 마음 자리가 위장 자리인 거예요. 내가 위장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게 개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개띠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다 먹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두 끼만 먹는 분들이 있을 테고, 뭐 잘 드시는 분들은 네 끼, 다섯 끼 먹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가 위장이 좀 약하다,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장은 뭘 받아들이는 공간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잘 하게 돼요.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 혹은 요리하게 되거나 혹은 음식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요리를 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요리하는 공간을 모이게 되죠. 모이면서 음식들을 위장으로 넣게 되잖아요. 그 모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위장이라는 거예요. 위장. 그러니까 내 영업장이든 사업장이 잘 되고 사람이 넘치게 하려면 내 위장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위장이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우리 위장이 튼튼한지 아닌지 한번 보시려면은 본인 음식이 소화가력이 좀 좋다 안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연세가 한 30대만 넘어도 약간 위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요새 또 자극적인 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위장에는 이런 쓴바기가 굉장히 좋아요. 쓴 것도 있죠. 쓴맛. 한의학에선 단맛이 위장을 상징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단 것은 위장을 망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약 같은 거 먹을 때 대부분 쓰죠. 쓴 이유가 이 쓴맛이 약이에요. 우리 몸에 뭐 쑥이라든지 쓴박이라든지 케일이라든지 뭐 샐러리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거 염증 없애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염증 없애고 위장을 초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제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실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쓴박이가 진짜 좋고 샐러리도 염증 없애는데 좋고, 저는 이거 계속 먹어요. 계속. 제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위장 아파가지고 30대 때 응급실에도 많이 실려갖고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종합병원 환자 수준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고치면서 이런 지식들을 깨치게 된 건데, 쓴박이 저도 이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몸을 느껴보고 나서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구나. 주겸도 좋고요. 주겸 이런 것도 위장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쓸데없는 걸 안 먹어야 되죠. 작쟁, 과자, 빵 뭐 저도 좋아하는데 참기가 힘들지 않죠. 그래서 저도 먹고 싶을 때는 한번 먹으면 최소 텀을 두죠. 한 일주일 이상 그 이후에 한 번씩 먹던가.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먹고 나서 한 최소 2주 후에 먹던가. 뭐 이런, 저도 젊었을 때 참 라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되게 안 좋은 건 아니까 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애, 인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위장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데 중점을 두세요. 내가 좀 위장이 안 좋다 싶으면은 조금 굶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장이 좀 빨아당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빨아당기는 느낌. 그때가 위장이 좀 탄력 있고 건강한 때예요. 그때까지 좀 굶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주역으로 보겠습니다. 건이천개가 좀 형성되면서 약간 상승 기운이 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기운이 좀 상승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괴상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은데, 건이천은 하늘의 괴예요.
하늘에 겹쳐 있는 게. 근데 이런 하늘의 개를 본인이 쉽게 만든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별거 아닌데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의 마음과 같아요. 하늘의 마음 같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에도 아 감사합니다, 사소한 거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상승의 기운을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열정,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달에. 1일부터 6일까지는 보죠. 풍요, 풍요와 땀, 풍요, 풍요, 뭐 재라. 이건 북유럽 문자, 요런 카드, 요런 문자를, 요런 문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풍요를 나타내게 돼, 풍요. 괴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약간 천태미괴. 하늘에 이런 괴인데요. 땀을 흘리는 거죠. 머리에 땀을 흘리는 모습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람의 신경과 이런 것들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땀을 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도 머리에 땀, 명상이나 기공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머리가 열려가지고, 천문이 열려가지고, 이 기를 흡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놈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간 이런 것들은, 하여튼간에 땀구멍을 열어야 돼요. 머리에. 머리에 땀구멍을 열게 되면은, 이제 뭐, 기를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머리가 맑아지게 되죠. 맑아지게 되면서 좀 풍요가 오게 되고, 좀, 그건,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건강해지게 되고. 사우나 가시든 운동을 하시든 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8일부터 11일까지는 강한 운동. 이익. 돈이 좀 생기기도 하고. 10일부터 16일까지는 약간 외로움, 배탈. 이런 거 음식을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다툼을 좀 조심해 주세요. 10일부터 16일까지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내가 리더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일. 통솔하는 일. 24일부터 27일까지는 뭔가 키우고 성장하는 일, 아이들 키우는 일, 그리고 약간 전자파에 노출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행동을 좀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는 행동이 많이 생겨요. 노동을 하거나. 요 날 조심해 주시고, 여기 무리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기운을 상승시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재복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운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방법들이 있죠. 네, 점성학을 보겠습니다. 구속, 집착, 분쟁, 건강관리 힘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 개달이지만 점성학적으로는 아직까지 개띠궁이 완벽하게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약간 닭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10월 초까지는, 초중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태어난 띠,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의 전달, 닭띠 달에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툼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몸도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시기에는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오히려 좋을 때가 많고, 몸을 출 수 있는데 중점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22일부터 오히려 본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연구, 뭔가 시작한 느낌. 페오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북유럽 문자, 스칸디나비아 문자에서 이거 회우라고 하는데, 뭔가 시작하거나 뭔가 풍요를 뜻하는 그런 문자예요. 이렇게 여행, 이동, 점성, 학문, 뭐 종교 이런 것들 후반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요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14일 이후부터는 이제 목성이 이제 역행을 시작해요. 내년 2월 초까지 본인한테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돈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로로 보게 되면 약간 우울감, 실망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닭달의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울감,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울은 수가 겹쳐져 있는 영상이에요. 차가운 느낌, 우울한 느낌. 이것은 바꾸게 되면, 배합계를 바꾸게 되면 불이 겹쳐져 있는 느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음향을 바꾸게 되면 내가 우울하다,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다 싶으면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햇볕을 많이 쬐세요. 태양, 이게 화의 기운이잖아요. 화가 겹쳐져 있는 느낌. 태양을 많이 쬐게 되면은 우울한 감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땀을 내거나
열기를 많이 내는 공간들 있죠. 운동원에서 땀을 내는 것도 좋고, 뭐 사우나 가셔도 좋고, 화해 기운이 넘치는 공간이 있죠. 뭐 요리를 하셔도 좋고, 이런 건 일들이 많이 우울감을 바뀌게 만듭니다. 다른 걸할게 아니라 햇볕만 쬐도 사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듭니다. 감정 조절, 뭐두 번째 카드는 좀 좋은 카드예요. 내가 어떤 문화나 사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고, 저도 이런 카드가 뜨면 제가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올렸을 때 사람들하고 많이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 마음을 좀 교환하는 게좀잘 되는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잘 되고 남의 마음을 좀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돈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내가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 혹은 돈을 어떻게 굴릴까? 뭐 이런 일도 있죠. 그런 일들 혹은 또 인기도 있는 카드예요. 광대기 때문에. 금전 직장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좀 불만, 잔소리, 개선의 상황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소리예요, 소리.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하는 경우에 내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엔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자전거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전거에서 체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 싶으면 에어컨이 안 돌아가기도 하고, 소리로 알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다, 직장에서 불만이 들려오기도 하고, 나라가 문제 있다,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소리로 알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소리가 뭔가 들어왔을 때, 아, 지금 내가 이거 바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바꾸고 개선해야 되는 시기. 이걸 내택계맥이라고 하는데, 내택계맥의 반대편은 풍산점,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며칠 엊그제인가 무슨 라디오 스타 같은 걸 보는데, 무슨 뇌과학자가 말하면서 누군가 독서를 알렸을 때는 뭔가 내가 뭐 발전하고 뭔가 독창적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라고 뇌과학자가 설명하는데, 그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뇌택계라는 것은 반대로 이런 풍산점이라는 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소리, 잔소리, 독설 이런 것들은 풍산점, 나아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것을 뇌과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괴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간에 내가 뭔가 잔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일을 했을 때 반려되거나 실패가 돼서 돌아오거나, 내가 어딜 뭐 금전을 투자했는데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을 했는데 뭔가 반려되거나, 근데 개선하고 바꿔 나가야 될 시기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내가 왜 돌아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완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조금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금전적인 투자가 좀 고민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애정 관계 좀 여성에 좀 불만이 있네요. 네, 마음을 좀잘 살펴두실 필요가 있고, 건강은 이번 달에 항상 소화기라고 했으니까 음식 적절히 드시고, 뭐 대장 관계는 대장은 함초, 죽이염 이런 거 드시면은 빨리빨리 분출이 됩니다. 대장이 돈의 유통을 관할해요. 우리 몸에서 대장, 폐는 돈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대장은 돈이 잘 유통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배변을 빨리빨리 한참 늦게 보시거나 오랫동안 못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돈이 좀 막힙니다. 돈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활하게 함초 이런 거 드시면 금방금방 배출이 되니까 활용하세요. 갑 병술생 보겠습니다. 병화 에너지는 태양인데, 태양 에너지가 묘지 힘이 없는 겁니다. 제일 떨어져 있어요. 에너지가 약화되는 겁니다. 병화는 뭐 시력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뭐 혈액순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46년생들은 회복, 과거, 반성, 뭔가 아픈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시고, 내가 과거의 일을 반성하는데 좀 중점을 두세요. 이것은 지뢰복이라는 게예요. 지뢰복, 회복. 이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면 되냐면, 반성을 하면 돼요. 금방 빨리 회복이 돼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감정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거나, 감정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편치 않다고 생각할 때는 이 반성, 참회,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나 뭐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고해성사하고 이런 뉘우치는 일들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괴상으로 얘기하면 지뢰 복의 괴예요. 복구시키는 괴예요. 복구. 뭔가 잘못되고 무너진 상황을 복구시키고 싶으면 반성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반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면 이제 포용을 하게 되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기운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건의천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반성하는 게첫 걸음이고 반성을 하면은 내 몸이 뭔가 많이 무너진 걸 회복하게 되고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생기고 나의 기운이 상승하고 이런 차례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 하시면 됩니다. 잔소리, 되돌림, 시끄러운 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돼 있을 때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위장, 다리 이런 쪽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조심하세요. 음식. 보통 피 동물의 피가 많이 섞여져 있는 선지나 뭐 순댓국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통풍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불편하면 다리가 불편해요. 위장경락은 다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뭘 잘못 먹게 되면 다리가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걷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술토 자체가 위장이고 위장은 이런 족삼미 쪽으로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었어도 다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학문, 종교, 지혜. 이거 나만의 세계, 뭐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 종교, 공부 뭐 이런 거 하시게 되면서 본인의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것도 연구하시는 느낌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동성도 좀 있고요. 무술생 보겠습니다. 무토가 묘지에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고 재물을 좀 획득하게 되는 느낌.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과한 노동성, 좀 무리가 일어나니까 적당히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돈을 쫓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재성인데, 재성 돈이 쫓게 되면은 재성은 몸이 약해지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면 돈보다도 건강을 챙기셔야 돈이 더잘 벌려요.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돈도 벌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돈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아프다가 갇혔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돈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쫓고 살지만은 돈 이외에도 추구할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쫓아야 되는 거고 정신 건강도 필요한 거고 경쟁 관계가 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승리 군림하게 되고 내가 대장 노릇하게 되고 으뜸이 되게 됩니다. 내가 경쟁 관계에서 이기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물러난 사람들한테 마음을 조금 위로를 하는 게첫 번째예요. 내가 잘 돼서 뭐 경쟁 관계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던 간에 여러 명에서 이렇게 승리를 나누는 그런 경계에서 누가 선택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은 물러난다는 겁니다. 물러나면 이 사람은 물러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잠시 물러난 것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러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서 군림하고 승리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거나 더욱더 조금 마음을 들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편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내 잘났다고 하고 이제 막내 앞에서 자랑하고 다닌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 사람 경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때 물러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오랫동안 군림하고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마음을 아우르면서 같이 물러난 사람들을 더욱더 잘 챙겨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일. 두통 소화기 관리해 주시고요. 음식 잘 드시면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통은. 네, 70년 경술생. 네, 홍염지. 경술생들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고 연예계에서도 많죠. 박명수 씨, 뭐 지상렬 씨, 김구라 씨다 경술생인데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경은 산이에요. 술은 천입니다. 산천대축계가 만들어져요. 산천대축은 크게 쌓아올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괴상으로 바뀌게 되면 택지체, 사람들이 모이는 계가 되는 거지. 경술 입주 자체로 홍염만 보게 되지만 주역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인자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포트를 맡을 받고 인기가 좀 생기고 큰 만족과 좀 부유, 돈도 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분쟁성도 좀 있어요.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고 매운 음식을 좀 피해 주세요. 천 다툼성계는 이제 하늘에 이런 수가 있는 비가 오는 그런 괴예요. 하늘에 비가 오면 땅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땅은 어두워지죠. 지화명이 개가 됩니다. 하늘이 비가 오면 땅은 땅이 땅 밑으로 꺼진 태양이 되는 겁니다. 분쟁성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분쟁성은 사실 살아가면서 다 부딪혀야 될 일이에요. 누구나 뭐 도인들도 분쟁성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누구나 살아가면서 64개를 만나기 때문에 마음의 분쟁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끔 끌고 가느냐, 그것들이 지혜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이 지화명에게는 이 화, 뱃속에 매운 음식을 넣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조금 분쟁성을 잘 일으키게 돼요. 음식을 드시더라도 너무 맵거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자주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드러움으로 강인함을 다스리는 게 좋음. 경술일주 분들은 되게 뭐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박명숙 씨든, 저 박명숙 씨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박명숙 씨든 뭐 김구라 씨든 뭐 지상렬 씨든 뭐 대부분 70년생 보면 본인이 막 이끌게 강하게 이끌고 나가라는 그런 기질 갖고 있어요. 경자년생의 이경규 씨든, 뭐 60년생 지금 대통령도 경자년생이죠. 본인이 약간 리더, 보스의 기질을 갖고 있는 보스. 강한 힘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양상. 근데 이번 달은 어떤 달이냐면 갑목이 사용했어요. 갑목. 갑진년의 갑년이고 갑술월의 갑목이에요. 이 갑목이 뜨게 되면 본인의 경금은 힘을 못 써요. 경금은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갑이 이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좀 뒤로 쳐져서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해야지만 좋은 시기지, 원래 하던 대로 경금의 에너지는 남을 압박하고 누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런 힘을 쓰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번 달은 더욱더, 올해 더욱더 그렇지만 이번 달은 더욱더 그러하다. 약간 수동적으로 부드러움을 쓰면서 인생을 사시는 게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강하게 할수록 본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달이에요. 태양의 화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미두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성에 구속하고 집착하는 느낌도 듭니다. 뭐 요약하자면 뭐 큰 기쁨도 있지만 분쟁성도 있다. 약간 부드러움을 승부하시라 이겁니다. 임술생 보겠습니다. 임수는 관대지, 약간 직업적 발복이 있고요. 이동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황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뭔가 땀도 나고 운동성 일들이 좀 잦아지게 됩니다. 허리, 혈액순환을 좀 주의해 주세요. 임수는 뭐 숙이, 방광, 신장에 해당하고 하기 때문에 허리, 뭔가 또 만족하고 성과가 좀 납니다. 성과 난 부분에 있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 겸손은 어떤 걸 만들어주느냐. 겸손은 지산겸이라는 개를 만들어요. 근데 겸손하게 되면 이 배합계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천택일계가 만들어져요. 천택일계는 뭐 이런 괴상으로 보여지는데 회후라는 스칸디아비아 문자인데 풍요를 주게 돼요. 하늘에 복농을 준다는 겁니다. 풍요, 하늘, 택, 기쁨, 겸손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하게 되면은 반대로 산지바 깎아먹는 행위인가 해요. 내가 겸손을 해야지만 하늘에서 복농이 떨어지는 게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도약, 업그레이드, 상황이 뭔가 점프하는, 컨턴 점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나 일이 점프하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외로 무역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뭔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성 역시 좀 주의해주세요. 항상 사람이 좋은 것만 생기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의 지혜의 차이인 거죠.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항상 내 잘못을 먼저 체크하게 되면 빨리 지나갑니다. 갑술생 보겠습니다. 양지. 뭔가 성장시키고 기르는 일들이 많이 잘 잡혀 있고요. 뭐 개혁하고 뭐 창조적인 일들, 독립하고 이런 일들,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술성 인정인들.
그리고 인기, 감정을 교류하는 연애의 감정일. 연애일들이 좀 94년생들이 이번 달에 좀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일, 사랑, 결혼, 연애, 이런 것도 좀잘 풀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본인이 약간 통솔하고 리더 추진하는 일들, 그리고 약간 해갈, 뭔가 메마른 땅에 물이 적셔 내려오듯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찬 음식을 좀 주의해 주세요. 찬 거나 이런 거 많이 피해 주세요. 어리기 때문에 찬 거, 막 아메리카노, 뭐,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특히 여성들 찬거 먹고 막 이런 거. 요새 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아이들 잘안 생기는 이유가 찬거 배에 많이 넣게 되면은 그래요. 방광 이런 데가 차지고 배가 차지면은 자궁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06년생 보겠습니다. 병술생. 어리니까 간단하게 병화는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고 휴식에 초점을 두시고 위장 음식 관리 좀 해야 되는 시기고 좀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어요. 어리니까 상관없는데 단 음식 밀가루 공부하는 18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시험 기간 전후에는 이런 거 절대 피해야 돼요. 계속 안 먹을 순 없잖아요. 항상 이런 거 좋아하는 시기니까. 근데 내가 시험 기간 한 2주 전에는 이런 것만 안 먹어도 머리가 엄청 맑아져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럼 이거랑 이런 것도 끊으면 좋은 데 갑니다. 절대. 뭐 좋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이런 걸 한달만 끊어 보세요. 아, 내 머리가 이 아인슈타인급인데 이 정도 아실 테니까. 아, 이 정도로 돌아오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